팀의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입니다. 최후방에 위치를 하겠고요. 백포라인 김진수, 김민혁, 최철순, 이용이 선발 출장합니다. 로페즈와 손준호, 신영민, 정혁, 이승기가 중앙 라인을 꾸리겠고요. 최전방에는 김신욱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창근 골키퍼가 최후방에 위치하겠고요. 3백 라인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알렉스, 김동우, 김원일 선수입니다. 중원에는 5명이 위치합니다. 박진포, 권순영, 이창민, 이동수, 김호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2명의 선수 김성주와 지아구 선수가 선발 출장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그원 2019-12라운드 전북 현대모터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화면 왼쪽. 네, 뭐 인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한국을 사랑하고 또 전북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안쪽 들어갔습니다. 자,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이승기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이승기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북 현대입니다. 순간적으로 로페스 선수가 잘 돌려놓은 골을 이승기가 침착하게 마무리지면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북입니다. 예. 아, 상당히 집중력이 높았던 이승기 선수였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볼이 흐르면서 그것이 본인에게 왔는데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던 이승기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앙에 패스 들어온 골을 로페즈가 가볍게 돌려놓고 이승기가 빠져나가면서 집착하게 마무리지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전북입니다. 여기도 잘 돌려놨고 이 볼에 대해서 지금 김동우 선수나 알렉스 선수가 이승기 선수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으면서 자, 볼은 전북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찔러주면 패스입니다. 로페즈 빨라요. 로페즈 예, 스피드를 활용해보는 로페즈 한번 접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김신호 예. 아, 약간 길게 빠지고 마는군요. 빠른 타이밍에 지체하지 않고 지금도 로페즈가 김신욱에게 하는 크로스 다시 한번 흘려줍니다. 중앙쪽 짧게 짧게 썰어 들어가면서 높게 한번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까지 아, 있어요, 로페즈. 예, 로페즈 잡았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입니다. 뒤쪽 내주고 김진수 슈팅 막혔습니다. 이창훈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크로스가 올라온 볼을 로페즈가 공부가 상당히 바쁘게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쪽 찔러서 로페즈입니다. 아,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득점이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에 부심의 옵사이드 기회가 올라갔었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도 지금 찌아고 선수가 잘한 게 예. 옵사이드 부심이 들긴 했지만 끝까지 그 득점과 일단 연결시켜 놓고 지금 박병준 유심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VR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뭐 풀패스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로페즈, 빠져나왔어요, 로페즈. 빠져나왔습니다. 수비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2차 저지선까지 뚫지는 못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기술도 좋은 선수고 지금도 순간적으로 지금 두 명 사이를 개인 기술로 빠져나온 로페즈예요. 예. 잘 연결됐어요, 이용.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용. 크로스! 반대편까지 머리 맞고 안쪽에서 걷어냈습니다. 크로스 타이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이용. 예. 코너플럽에서 올렸습니다. 자, 반대편 머리로! 아, 원바운드 처리하고 있는 이창혁 골키퍼. 제하고 있죠. 자, 지하구 좋아요. 잘 돌아섰어요. 지하구 몸싸움을 벌이면서 돌아섰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지하구 선수입니다. 쪽에 최철순 선수가 공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 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권순영 좋아요. 잘 연결됐어요. 좋았습니다. 안쪽 들어갔습니다. 슛 중앙에서 들어갔습니다. 한 골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수비가 필요하죠. 예. 오른쪽 이용 띄웁니다. 올라왔어요. 예. 뒤쪽 오! 또 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좀 빠른 세트피스에서 이용의 크로스를 김민혁이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골을 만들어낸 전북입니다. 예. 자, 승부의 균형을 곧바로 깨놓고 있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여기서 크로스를 코너 프리킥 찬스에서 이용에 밀어주고 이용도 날카로운 크로스 김민혁이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앞서나가는 전북이네요. 예. 오늘 전반에만 총 3골이 터지고 있고요. 자, 머리로 떨궈줍니다. 김신욱 높게 떠오른 볼 다시 틀어주고 중앙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이승기가 왼쪽으로 뿌렸습니다. 자, 한번 돌아나가는 김진수. 예, 로페즈 오른쪽입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로페즈. 순간적으로 패스를 잡자마자 본인이 좋아하는 김진수 선수였는데요.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원큐 캐리그원 2019-12라운드 전북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전반전 2대1로 전북이 한 골을 앞선 채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 팀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 홈팀 전북현대가 위치하고요. 화면 왼쪽 원정팀 하얀색 유니폼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소화하고 있는 로페스 왼쪽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김진수의 크로스 예 올라왔습니다. 헤더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승기의 헤더 슈팅
상태인데 로페즈는 마크를 잘해야 돼요. 예, 공격수자 4명입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다 있습니다.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김신우 슛! 아! 골대 말았어! 골대 말았습니다. 아, 완벽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김신우 선수입니다. 아길라 선수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머리 맞고 안쪽 위로 들어갑니다. 띄워주고 세워놓고 슛! 아! 막혔습니다. 김신우 또 한 번의 슈팅이 차단 되고 있는 김신욱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손준호 선수의 패스를 받고 김신욱이 슈팅한 볼을 스플레이 예. 이후에 포스트 타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김진수의 크로스입니다. 김신욱 헤더! 이번엔 들어갔어! 김신욱! 김진수의 택배 크로스를 받아 김신욱이 이번에는 세 번째 만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3대1로 달아난 전북입니다. 예, 세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김신욱 선수의 시즌 다섯 번째 골이자 오늘 경기에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 골은 확실히 높이 싸움에 김신욱 공중 폭격기 김신욱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전북이네요. 예. 이 크로스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박진포 신장이 작은 박진포 선수를 앞에서 이겨내면서 김신욱이 반대 방향으로 이번에만큼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1로 달아나는 전북입니다. 단호하고 있는 모라이스 감독입니다. 3세 번이란 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동국 이어받았습니다. 로페스 로페즈가 안쪽 들어가서 오른발 막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슈팅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 중앙에서 이동국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슛 떴습니다. 한 차례 굴절된 볼 이후에 이동국이 득점에 대한 욕심을 한 차례 나타냈습니다. 네, 돌아섰습니다. 뒤쪽에 이동수 자, 왼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중앙 연결 아길라르 아길라르 좋아요. 잘 연결됐습니다. 박진포 통과했고 박진포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볼 뒤쪽 빠졌고 걸어냈습니다. 아, 아길라르 대 킬패스를 받고 지금 박진포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 자, 벗겨내면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갑니다. 알렉스가 찔러주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 잡았어요. 접고 치아고 슛까지 가는 슛 치아고 아 막혔습니다. 치아고 또 한 번 송방구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늘 치아고의 슈팅을 공격은 이어집니다. 빙글 돌아서 장민. 예 오른발로 이번에도 송방구 골키퍼였습니다. 워낙 중거리 슈팅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이창민이 한 차례 돌아서 연결 열렸어요. 예, 이창민 또 한 번 오른발 이창민. 떴습니다. 이번에도 이창민 이번에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공간이 이번에는 이 전상보다 좀 많이 열렸는데 우리 힘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동국 이동국 살아있습니다. 예. 이동국이 짧게 로페즈에게 로페즈 그대로 슈팅까지 아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이창훈 골키퍼 상대에 좀 집중력 떨어진 수비 이후에 이동국이 로페즈에게 로페즈 한 차례 또 과감한 슈팅 시도를 했습니다. 예 이게 수비가 있습니다만 로페즈가 반대로 잘 넘겼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이동국 이동국 오른발 이동국 빗나갔습니다. 이동국 과외 원정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한화원 큐 K리그 1 2019 전북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12라운드 맞대결 3대1로 전북현대가 제주 유나이티드 상대로 승리했습니다.